트리플 티아라의 마지막 관문 제18회 경기도지사회 2000m 승부 출발했습니다. 7번 글로벌 태양과 9번 명진 불패 두 마리가 출발이 더뎠습니다. 4번 블루레몬은 뒷선에 7위로 머무는 가운데 9번 명진 불패가 최하위권 달립니다. 3번 이클립스베리 여전히 선두 지킨 채로 8번 플라잉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직선 줄입니다. 이클립스베리와 플라잉스타 두 마리가 앞서기 시작하는데 바깥쪽에서 5번 세이렌과 안쪽에 7번 글로벌 태양 1번 뱅뱅뱅까지 앞섰습니다. 선두는 플라잉스타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날아오르는 플라잉스타가 유승환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 선두로 올라서면서 플라잉스타 그러나 세이렌이 맞붙습니다. 세이렌과 플라잉스타 두 마리 격차 좁혀지면서 1번 시작까지 좁혀진 두 마리 격차입니다. 8번 플라잉스타와 5번 세이렌 두 마리 격차 좁혀지면서 세이렌이 이번 경주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세이렌과 8번 플라잉스타 4번 블루레몬까지 이번 경주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선주로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플라잉스타를 다시 한번 넘어섰던 세이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전혀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진짜로. 말이 엄청 좋아졌대. 체중이 좀 늘었고 작전을 조사님이 추입으로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영리한 것 같아요. 주로도 우리랑 좀 유리하게 보자. 그렇게 해서 우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승을 아직 한 번도 못했었어요. 항상 순말들 좀 강한 상대를 만나서. 근데 이제 암말들끼리만 뛰는 경주고 2000m다 보니까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님이 추입을 꼭 하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체킹 주세요. 체킹. 사실 이 말이 제가 뭐 많이 타진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 타는 건데 작전이 좀 뒤따라가서 이제 출발 하는 작전이었는데 항상 마지막 끝걸음 좀 아쉽게 출입을 하다가 못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주님도 그러시고 그럼 이제 1등 오게끔 좀 욕심을 내서 좀 더 앞에 붙여보고 뭐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최대한 좀 앞쪽에 붙어보려고 했고 그렇게 전개했던 게 좀 더 요했고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8번이 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따라갔는데 진짜 있는 힘껏 기어 짜서 저도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또 말이 더 뛰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넘는 순간 진짜 그냥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네, 일단 우승을 했고 도전해볼 만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말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성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대다 경기도 항상 꿈꿔왔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우승을 하게 됐고 오늘 진짜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손을 흔드는데 너무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되게 너무 감사드렸고 그에 보답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서 더 좋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효리가 이제 아기를 가지면서 말을 계속 못 탔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말을 너무 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었고 뭐 전 사실 이제 그만 타라고 했는데 또 그게 말 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뭐 나중에는 이제 또 말을 탈 거고요. 그럼 더 응원해 줄 거고 지금도 너무 고생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사실 이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목이 쉴 정도로 응원했는데 아까 이제 4코너 올라오면서 저거 잘하면 3등 정도는 하겠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뒤에 힘이 살아나면서 올라오길래 제발 2등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 우승하는 모습 보고 너무 짜릿했습니다. 오늘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말이 좋아서 마주가 됐고요. 네, 그런 이제 대상 경주에 나와서
그렇게 우리말이 나왔을 때 예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또 이런 마주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대상 요청 때는 꼭 예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주된 지 한 8년 됐는데 그리고 이 세이렌이 지금 10번 뛰었는데 오늘이 첫 우승이에요. 오늘 출전바 중에서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말이었는데 첫 우승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네요. 세이렌이 이제 그 로마 신앙가 거기 나오는 이제 선원들을 홀려가지고 우승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이제 요정 뭐 마녀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좀 이렇게 잘 뛰면 좋겠다 뭐 억지스럽네요. 네 그냥 어감이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세이렌을 할 때부터 좀 장거리를 잘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한 말인데 이제 1600m 루나스틱스에서는 좀 기대했던 모습을 못 보여줘가지고 오크스는 포기를 했는데 이번 2000m를 뛰는 거 보니까 역시 제 판단이 맞던 것 같고 앞으로 좀 오랫동안 그 장거리 대표 앞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용판 말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경마는 도박이 아닙니다. 스포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이렌 화이팅! 엄청 아깝죠 지금. 준비된 저거의 작품이었었는데. 야, 조금은 중간에 끌려가지고 고개 아쉬워서 지금 어쨌든 뭐 같은 삼세마가 해가지고 했는데 아쉽지, 너무나 아쉽지. 말이 골격이 커서 얘도 기대하면서도 조금 더 나중에 뛸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잘 뛰어준 것 같아요. 아쉽지만은 잘 뛰어줬어. 솔직히 이제 그동안 좀 잔병 치료도 많이 했고 근데 이번에 좀 말이 이제 그 안 좋았던 게 점점 계속 경주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번에 쟁쟁한 말도 많았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한 3-4등 목표로 이제 이렇게 임하고 탔는데 막상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도 또 아쉬운 점이 남더라고요. 이제 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폭이나 그런 게 좋아서 이제 최대한 걸음대로 타주자 생각했었는데 이제 레이스가 처음 초반보다 좀 이제 생각보다 느렸어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더 걸음대로 플랜스타 말 잡기 걸음대로 좀 더 뽑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났고요. 그래도 일단 계속 장래가 점점 이제 기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저 말한테 감사합니다. 네, 좀 개괄론적으로 좀 아쉬움은 남는 경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나름 2000m 긴 거리 1400m까지 뛰었단 말이어서 걱정도 했는데 기대도 말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기대는 했는데 그래도 만족하는 결과긴 한데 내용적으로 조금 앞선에 붙었으면 좀 더 나았을까라는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뭐 앞에 가가지고 더 못 뛰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안 빨라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말 흙 반응이 엄청 좋은 마필은 아닌데 레이스 흐름이 빨랐다고 하면은 긴 거리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든 전개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흐름이 좀 느려가지고 말이 좀 잘 따라갔고요. 그 말이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삼사코너 지점에서 그래도 말 직산주로 나와서는 말 능력껏 뛰어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길거리 뛰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고 네, 기대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쉬는 한강은 되게 기대했는데 서울 최초로 근데 그게 뭐 저희 살아있는 생물이라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방 식구들, 뭐 조교사님들 물론 이클립스 베리 저 친구도 되게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그거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겸하게 받아들여야죠. 두 번의 경주를 뛰고 오크스에 조금 무리를 조금 된 게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제 경주가 수가 늘어나서 운동기체량이 조금이 생겼었어요. 말도 잘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저번에 1800 뛰는 거 보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들이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약간
막 되게 가볍게 뛰는 말이거든요. 되게 막 진짜 저기 뭐지? 고무줄처럼 탁탁탁탁 뛰는 말인데 오늘은 이게 되게 제갈에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1코너 딱 들으면서 네가 지금 이 두 개 경주보다도 조금의 이게 약간은 나한테 불편함을 표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고 말도 이제 그런 표현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페이스를 느리게 잡은 거는 계속 이런 페이스로 가다가는 마지막에는 더 못 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페이스가 조금 느리게 잡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뒷말들도 약간 저 때문에 페이스가 좀 느려진 것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 정상적인 페이스를 가졌고 그 말도 되게 열심히 뛰어줬고 그리고 마지막 400m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자기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너무 이게 좀 힘들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선을 다했고 근데 그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 자기 주어진 환경에 맞게 되게 열심히 뛰어줬다. 다음 행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장 지금은 얘한테 휴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얘한테 그만큼 이때까지 뛴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